안녕하세요. 한성열 교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, 네.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. 네. 진짜 많이 써요. 근데 막상 성격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딱 부러지게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우리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성격이요. 성격이 장금이처럼 타고난 특징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기질? 특징? 성향? 근데 기질이 또 뭐냐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성격이지. 기질이 성격이야. 네. 내가 가진 성향? 그게 성격? 네, 성향. 뭐. 어렵네. 우리 왜 그 연주자들도 연주자마다 네. 그 연주애가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? 다르죠. 뭐. 네, 그리고 또 이제 뭐 악기들마다도 좀 틀려요. 그렇죠. 네. 성격이. 이 뭔가 이 베이스 연주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좀 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좀 A형이나 이런 성향들도 많고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고 저처럼 이제 그 좀 앞으로 이제 좀 뭔가 솔로 악기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B형이나 이렇게 성격급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. 네.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전은혜님은 모델이니까 옷 같은 거라 이런 게 전문가인데 그 옷도 사람에 따라서 입는 거 보면 성격이 좀 다 나타나지 않나요? 완전 다르죠. 그렇죠?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모델이다 보니까 좀 내향적이면서도 무대에서는 내가 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옷에 항상 막 소극적인 것과 튀는 것들이 항상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사실 이 성격이 뭐냐 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딱 부러지게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격의 정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농담 삼아 성격 심리학자 수만큼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공통된 게 없어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게 사랑 같은 거죠. 사랑. 사랑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뭐지?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기 어렵잖아요. 사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되게 다 그래요. 행복 이런 거. 행복이 뭔가 알 것 같은데 그게 참 그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보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심리학을 공부하기가 좀 이제 어렵다 하면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한 개인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. 그렇죠. 와, 맞아요. 맞췄어.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를 좋아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예요. 네.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이 내린 정의의 그 공통된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나누면 이제 성격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여기 한 개인의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한 개인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한 사람 한 개인의 개인의 이 이야기의 그 숨어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MBTI 검사 그게 참 좋은 검사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게 16가지 유형이거든요. 사람이 16가지 유형일 리가 없죠. 그렇죠.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이 사실은 다 다른 거지. 네. 그게 100사람을 뭐 10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쪼갤 수는, 이렇게 가둘 수는 없죠. 네. 나랑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없죠. 네. 그게 있을 수가 없죠. 그게 사람하고 물건하고 다른 점이에요.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무슨 그 휴대전화 같은 게 모델명이 있잖아요. 이 모델명이 똑같은 거는 다 똑같죠. 만약에 어떤 거 하나가 좀 다르다. 그건 고장 난 거죠. 그런데 사람은 같으면 고장 난 거예요. 맞아요. 달라야지 살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격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한 개인의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차라고 부르는 건데요.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끝낼 때쯤에
한 가지 다른 건 다 우리가 있더라도 한 가지 하나 머리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다르다. 응? 진짜 중요한.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자꾸 나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. 아. 우리 삶의 비극은 너를 나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걸로 다 싸우고. 그렇죠. 그렇죠.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그렇죠. 거야? 그렇죠.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하고 그렇죠.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. 네.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건데 네.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. 불가능하죠. 네. 저기 싸움의 화근이에요. 저게. 저 생각의 기준이 또 내 성격이 맞고 다른 건 틀리다는 거잖아요. 네. 딱 그렇죠. 나는 맞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부간에도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부부 싸움을 안 하면 안 되죠.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 이거야.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죽은 거예요. 나는 그냥 참고 있는 거야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싸움이 안 할 수가 없죠. 우선 여성과 남성이 세상을 보는데 좀 다르게 봐요. 그리고 또 한 20년이나 30년 동안 각각 다른 가족 문화 속에서 맞아요. 성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날부터 같이 사는데 갈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건 둘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 싸움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우리는 자꾸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좋다.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람일수록 누구 한 사람한테 네가 양보해. 네가 참으면 집안이 더 편하다.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.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는 안정적이다.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상황적인 변인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야. 이게 바가지 성격이야.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바가지가 집에서는 새는데 밖에 나가면 안 새. 이거는 그 바가지의 성격이 아니야.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안 그래요. 대개 이제 그 가정 주부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부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편에 대해서 참 우리 남편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밖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동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잘하고 굉장히 재미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.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남편은 성격이 말이 없는 성격이에요? 말이 많은 성격이에요? 말이 없는 성격. 없는 성격일 것 같아. 모르지? 아, 우리 알 것 같아. 말이 많은 성격이에요. 성격이? 모르죠. 모르죠. 우리가 최소한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사람은 집에서도 조용하고 밖에서도 조용할 때 아, 그 사람은 참 조용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속적인 요 이야기는 요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시간을 얘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도 조용했는데 지금도 조용해. 그러면 아, 저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현재 어떤 성격을 할 때 영향을 받는 큰 두 가지 요인이 상황하고 시간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어떤 시간에 행동을 할 때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지. 네. 그렇지 않나요? 우리가 네,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. 네. 자, 그런데 이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야. 성격이라고 얘기할 때는. 아니, 얘기를 듣는데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건데도 하루 만나는데 얘 이런 성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위험하죠. 네. 성격이라는 건 우리가 30년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난 아직도 당신 성격을 잘 모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단정을 많이 하죠. 네. 상대방에도 한두 번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야. 딱 이렇게 더 심한 사람은 이제 심각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MBTI 타입도 알려주고는 저 사람은 ESTJ야 조심해. 맞지 내 말 맞지? 야, 맞지 제가 그렇지?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볼 수가 없어요. 어떤 사람의 성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. 다만 뭘 볼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
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하는 것뿐이야. 우리 보통 이제 그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.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. 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요? 알 수가 없어요. 정말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. 마음속을 모르는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. 원칙적인 동물이어서. 오죽하게 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아, 예.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열길 물속은 물리의 세계잖아요. 물리학. 이제 한길 사람의 마음은 심리의 세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알기가 어렵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. 행동. 그리고 이 행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지. 이게 어떤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건가 하는 게 정해진다고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제일 만나기 곤란한 사람은 너무나 자주 변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. 네.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알아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내야지만 행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경향을 우리가 알아내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. 네.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격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격은 개인차가 중요하고요. 상황과 시간에 일정해야 돼.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경향이라는 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진다.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나 이제 어디 가서 성격이 뭐냐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이것만 잘 이야기하셔도 굉장히 아주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비교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. 이게 네.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하고 집 밖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며칠 그리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. 조금은 변할 수 있죠. 응?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라 그래도 내가 혼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거하고 좀 유사하면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이 문화라는 게 있어요. 문화. 문화. 근데 이제 문화는 이건 다 비슷해요.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주어가 달라. 한 집단. 한 집단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경향성. 이제 이게 문화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청년 문화 이렇게 되면 청년이 단위가 돼가지고 이 청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경향 이걸 우리가 문화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. 근데 한국의 성격은 이건 안 되죠. 한국 사람의 개개인의 성격을 얘기해야 되지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건 굉장히 이 그 논쟁적인데 이건 정답은 없죠. 네. 성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정답을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변하죠.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처럼 그렇게 안 변하는 건 아니야. 네, 맞아요. 그런데 쉽게는 변하지 않아. 왜냐하면 성격 자체의 경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교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그 이 방법과 상황을 마련해 주면 성격은 당연히 변할 수 있죠. 또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. 그게 한번 결정되면 안 변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들이 하는 노력에 대부분 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지.
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.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 성격이나 이제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잠깐 이제 얘기를 해도 크게 이제 다르지는 않아요. 더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? 내 마음이 어디 있어? 마음.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 여기 심장을 가리키면서 마음이다. 그러면 그러는데. 이렇게 해부 한번 해보면 심장 옆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나? 그러네. 거기 마음이 행동 아닌가요? 우리 김영춘님은 이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. 아, 관심 많습니다. 심리. 굉장히 정확하게 집어냈는데. 와. 기분 좋다 뭔가.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 있느냐? 이게 동서양도 달라요. 대개 우리는 마음 그러면 여기 가슴을 이렇게 아 마음이 아프다고 여기 치잖아요. 근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. 머리에.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. 이게 문화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뭐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마인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아 내 마음이 아파 그리고 가슴 여기 때리는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in my mind 내 머릿속에 있어 내 마음.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. 그죠? 이 성격이나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. 이건 행동의 경향성이니까.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공이라는 거예요.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요? 뭐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이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몇 가지 연구를 하려면 이게 눈에 보여야 되고 또는 뭐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반복 가능해야 되고 뭐 몇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.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막연히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고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있고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. 뭐 이런 거는 막연히 우리 다 알아요. 이건 심리학을 공부 안 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다 이게 느끼고 있잖아요. 또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는 거였는데 이거를 아주 시리어스한 그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프로이트다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느냐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. 어떤 대상을 연구를 하려면 그 대상의 구조,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구조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몸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몸의 구조를 봐야 되잖아요. 이 그래서 이제 이걸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해부를 하죠. 이 해부를 하게 되면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걸 알아내야 이제 이게 연구가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연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아 저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다.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구조와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도 체계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은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못했는데 이 우리 마음의 구조와 기능을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이 이론을 모르고는 성격이나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렵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. 다음 시간에 뭐 할 건가 하는 건 이제 예상이 되시죠? 프로이트 생각을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.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 일단은 원래의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원래 그 성격은 이거는 그게 타고 이제 나는 건지 그 어떤 성격으로 타고 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. 그렇죠. 그 성격하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아까 얘기한 게 변하냐 안 변하냐. 사람의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. 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거고 두 번째가 사람의 성격이 타고 나는 건지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죠. 궁금해요.
궁금해하고 끝난 거예요? 아, 궁금증 안 풀어주시고 아, 나중에 풀어주시려고 네. 그러는 건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. 아, 예. 그게 아,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저기 부정적인 또 이런 성격도 있고 또 같은 걸 보는데도 조금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자꾸 부정적이어서 내가 계속 좀 긍정적이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부정적이어질 것 같아. 아, 영향을 받아서. 그럴 때 그렇죠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. 고민입니다. 그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네.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성격을 바꿔가지고 좀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. 너무 어려워요. 네.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그러면 이제 이 행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성격이잖아요. 네. 이 성격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겠어요? 각 사람마다 그거는요.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주변 환경. 아 그럼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 성격 바뀌어야 돼. 100번 얘기해봐야 안 바뀌어요. 오히려 기분 나빠요. 그럼요.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 그렇죠. 예.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거든요. 성격 바꾸라는 얘기는. 그러니까 이 제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바꿔라. 그렇게 너무 쉽게 해요. 너 성격만 바꾸면 면접 합격해가지고 그렇지, 바로 그렇지. 될 텐데 그걸 못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날 떨어지고 이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엄마 봤죠? 엄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요? 여러 어머니들을 대신해서 우리 김용춘님의 어머니가 오늘 살신성인의 자세로 애쓰시네. 네.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내 성격이야 하면서 모든 것을 좀 성격 탓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친구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성격 탓만은 아닐 텐데. 그렇죠.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예쁘게 잘 그러니까 나갈 수 있을까요? 그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네. 그 성격이 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성격이 변하려고 하면 그 성격을 변하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존재가 필요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느 점이 좀 부족하고 어느 점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거의 대부분 알아요.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. 다 알고 있어요. 자기도 안 바뀌는 게 너무 힘들고. 본인이 알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래요. 그걸 이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.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. 네.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그 사람의 삶을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인정. 그래서 내가 조금 변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전혀 나에게 비난이나 이런 걸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말로 변한다고 해서 안 변하고 변할 수 있게 내가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. 어떤 능력? 친구한테 좀 잘해주세요. 인정해주세요. 그래, 인정해주고 너 많이 힘들었겠네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. 많이 힘드셨겠어요. 아, 맞아. 그렇지. 나 너 때문에 바꿔볼게. 오죽했으면 이렇게 지금 사시겠어요. 이렇게. 항상 그 사람을 바꾸는 이 표현은 오죽했으면부터 나와야 돼요. 근데 이제 대개 경우에는 이해해주는 멘트.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되거든. 한참 남의 그렇지.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맞아, 그렇지 맞아.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이제 맞아요. 이렇게 나오면 네. 이건 안 변하는 거야. 싸우자는 얘기지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.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오죽했으면 그랬겠니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네. 눈물도 좀 나고 이분은 내 마음을 좀 아시는구나.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털어지는 거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격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성격, 이 마음이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하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많이 알아나가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